안녕하세요. 자, 2022년 4월 9일 날 시행됐던 소방행정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행정법의 행정법이 이제 소방직 공무원들에게 시험 치는데 이제 행정법이 그 전까지 작년까지는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 소방직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을 때 이거 출제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난이도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뭐 작년까지는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일 때는 아무래도 문제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좀 무난하게 평범하게 등장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필수 과목이 되면 이게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 되면 출제자들이 그는 이제 난이도 조정이나 이런 데 부담을 좀덜 가질 것이다. 그래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원생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지문들이 상당히 일단 뭐 당장 눈에 띄는 게 스크롤 압박. 이번에 이제 그 국가직 4월 2일 날 있었던 국가직 시험도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 선택 체제로 바뀌면서 상당히 지문의 압박 그리고 뭐 사례형 이렇게 했는데 소방행정법은 그렇게 사례형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나오던 소방행정직 문제에 비해서는 지문이 상당히 길게 그걸 하면 이제 스크롤의 압박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심리적으로 좀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해설 강의를 들어보고 밑에 해설도 제가 다 적어놓긴 했지만은 막상 찾아보면 지문 하나하나가 뭐 전혀 손을 못댈 정도의 문제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던 소방행정직 시험 문제, 소방행정법에 의해서는 조금 이렇게 이제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이제 경향들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행정법 준비하실 때는 사실 뭐 국가직, 지방직에 있는 일반 행정직 시험 문제하고도 그렇게 크게 뭐 다를 바가 없는 문제 패턴, 문제 유형들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실 때는 조금 좀 어렵게 출제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뭐 지문 하나하나 이제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이게 다 교재나 있는 데서 많이 강조했던 것, 평소 때 문제풀이나 수업을 하면서 강조했던 것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예 손을 못댈 정도만큼의 어려운 문제, 뭐 허리 만의 킬러 문제 이런 것들도 거의 잘 없었죠.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출제였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이제 출제 경향을 잘 살펴보시고 또 이제 내년 수업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전체적인 총평은 그렇게 하고. 지문 하나, 문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해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은 작년 3월 달부터 시행되는데, 이제 오늘, 올해부터 각종 시험 문제에서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하죠. 1번,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된다. 위반하면 안 된다. 법률 우위원칙이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은 법률에 근거. 법률유보원칙인데, 그 중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됐으니까, 우리가 법률유보원칙 중에서는 중요사항 유보설이 법에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행정기본법 제8조. 이건 법책지원칙으로 그대로 있는 거죠. 1번호. 이번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죠. 할수 있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권리 행사를 할수 없는, 권한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실권의 법리죠. 그래서 조문에는 실권이라는 말은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신뢰 보원칙의 파생 원칙인 실권의 법리가 행정기본법에 명시적으로 들어갔죠. 이 조항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권한을 행사하지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 이걸 현재 해치를 우리가 있을 때는 예외란다. 행정기본법 역시 12조 2항 신뢰 보원칙 중에 실권의 원칙이 그대로 조문에 반영된 거죠. 2번호. 3번.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된다. 요거는 이게 출제자가 조금 출제 센스가 좀 떨어지는 분이다. 왜냐 이게 즉시강제가 행정기본법에 들어있기는 들어있어. 그러나 행정기본법이 작년 3월 23일날, 3일날 이게 이제 공표가 3월 22일날 공표가 됐나요? 그렇게 되는데 3월 23일이군요. 그럼 3일날 공표됐는데 그중에 또 중요한 조항들은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그요 즉시강제 조항이 아직 유예기간이 안 지난 것이 안 지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 문제는 내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출제자가 그냥 조문만 보고 그냥 눈에 띄니까 집어넣은 거죠. 그럼 대서를 보니까 나와 있죠. 이건 조문 자체는 그대로 있고 틀린 건 아닌데 2023년 내년이죠. 3월 2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출제는 아닌 걸로 평가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또 행정기본법 앞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조문 자체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 조항도 이제 같이 포함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4번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고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강조했을 겁니다. 자동 시스템 이 규정이 신설되어 들어갔죠. 그런데 이거 왜 갑자기 주목도가 높아졌느냐? 재량 행위는 자동 시스템 허용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은 과거에 자동 시스템은 재량 행위도 재량에 판단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입력하면은 자동 시스템을 할 수 있다는 게 학자들의 일반적인 입장이었지만 행정기본법이 신설되면서 자동 시스템이면 자동 기계 장치를 통한 행정 작용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려 되는데 재량까지도 자동 시스템하면 고문 별로 하는 게 없잖아. 그냥 뭐야 기속행위는 기속행위라고 자동 시스템, 재량행위도 재량행위나 자동 시스템. 그럼 고문이 하는 것이 날로 그냥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거 자동 시스템은 재량은 에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지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했죠. 딱 그대로 나왔죠. 이거 이거 그냥 제가 그냥 시험 나오고 나서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한번 들었던 분들은 이거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거죠. 나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밑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 시스템이 허용되지 않다. 이거 나올 거다. 틀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딱 그 패턴 그대로 나왔죠. 근데 이건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 잘 나올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서 보시고. 그래서 1번 정답은 4번 뭐 쉽죠. 2번 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무효사유 하자가 있을 때 무효 또는 취소 중대명백서를 가지고 판단하죠. 이거는 결국 판례가 사안별로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1번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업자 지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되려면 소유 어느 정도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소유해야 되고 또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요건을 갖추어야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 그거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됐죠. 요거는 무효로 봤습니다. 판례가 중대하고 엔더 명백 무효로 봤죠. 이건 교재 보시면 402페이지 5번 판례에 그 꺽쇠 5번 무효 취소 관련되는 판례가 있거든요. 제가 책에 없는 건 없다고 솔직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다 해당 페이지를 해놨죠. 아마 우리 제 수업 들었던 분들 우리 교재에 있는 분들은 해당 페이지 찾아보시면 그 내용들이 다 있죠. 그리고 또 하자 승계 인정 부정할 때 나오는 판례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연결되죠. 그거는 무효 사유로 봅니다. 두 번째 조세부가 처분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예, 이것도 우리가 맨날 나오잖아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 처분의 효력이죠. 위헌 판결을 받고 나면 압류까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후속 절차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 만약에 진행하면 무효로 본다.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여러 차례 봤던 문제죠. 이것도 무효. 오늘 교재 보시면 아마 405페이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 처분의 효력 하면서 그 내용이 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질문. 8번, 9번은 아마 극세로 묶여 있는데 9번 판례로 보면 되겠죠. 무효. 다만 세 번째, 요건 이제 통상적인 절차자다.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의 예외적 승인이죠. 예외적 승인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심의 절차를 지키지 않다. 이거는 통상적인 절차상 하자고요. 위법의 정도는 취소 사유로 보죠. 그래서 이게 3번이 정답. 그러니까 뭐 사실 하나 두 개 몰라도 또 이게 3번이 또 워낙 그래 유명한 것이죠. 여러 번 기초문제에서 등장을 했었죠. 이거는 교재의 행정절차법 할 때 있기도 하고 또 저 앞에 뭐야 무효 취소 비교하는 박스에도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무효로 취소로 봤죠. 됐고 4번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재산 이거는 내용상 하자가 있고 또 무효로 되는 강제징수 파트에도 있었고 뭐 여러 곳에 있었죠. 납세자의 재산에다가 압류딱지를 붙여야 되는데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딱지를 붙인 거예요. 뭐 당연히 무효다. 이것도 다 교재에서 나와 있고 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봤던 문제죠. 뭐 기출문제에 충실히 보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정답 3번. 자, 3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이것도 다 전형적인 문제죠. 1번 과세관청은
과세 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취소 취소하면 원 처분이 되살아 나는가? 이거는 원 처분이 수익적이냐 침익적이냐 따라 달라지죠. 과세 처분은 침익적. 취소됐다, 좋아졌다. 그런데 취소됐다. 원 처분은 되살아 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원 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1번호. 2번 영유아 보육법. 자, 요거 평가 인정을 취소하는 것은 좀 표현은 취소지만 철회죠. 철회는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예외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요거는 근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하고 헷갈리지 마라. 그 교재 보시면 그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445페이지 보시면 이번 판례가 있고요. 아마 단과 들었던 학생들은 제가 또 타임라인으로 그랬던 거 있었죠. 취소 철회.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는 없어도 돼. 그지? 그런데 철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이기 때문에 이걸 예외적으로 소급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요거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철회 자체에는 근거 불여설. 철회의 효과를 원래는 장래효가 되는 원칙적으로 장래효인데 과거로 소급시켜서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요거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거 딱 적어놓은 거 있죠? 그거 그대로. 또 뭐 예상됐던 판례고 책에도 A급 판례로 되어 있죠? 그래서 2번 맞는 질문. 3번 뭐 아주 유명한 거죠? 이거 뭐 그것도 맨날 나왔던 거잖아. 취소는 근거 필요 불여? 근거 불여설이 되겠죠? 근거 불여설이 되겠다. 그런데 별도의 근거 없으면 직권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취소나 철회나 근거 불여설이 판례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여러 번 봤던 취소 철회 나오면 열 문제가 혹시 취소 철회 열 문제 있으면 그중에 일곱 문제, 여덟 문제를 요 질문 계속 나온다 했다고 강조했던 것들이죠? 그거 들립니다. 3번 그래서 틀렸죠? 아주 쉬운 문제. 자, 4번. 이거는 세무조사가 위법하면 그걸 바탕으로 이루어진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보죠. 설사 조사해간 내용이 실체법에 부합하다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위법하다고 보는 거죠. 위법하다. 뭐 그런 취지가 있죠. 그래서 4번 이것도 우리가 행정조사기본법 마지막 파트에 나 있죠. 위법한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라고 보는 것 4번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이것도 쉬웠던 문제. 자, 4번 신뢰보험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자, 1번 공적인 견해표명이죠. 그런데 그 신뢰한 개인이 이거 이제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 취소 철회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후행처분이죠. 그로 인해서 달성하는 공익. 신뢰보험책은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있죠. 개인의 사익과 전체 공고의 이익을 한 번 더 이익 형량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익이 개인의 사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할 때는 그때는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죠. 신뢰본칙은 요건을 갖춰도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실제 뭐 요구와 관련된 판례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측에서는 그 뭐였습니까? 국립공원 인근에 토석채처가 해줄 거라고 기대했다가 그게 허가가 취소가 되죠.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가 된다. 업자의 사익 그리고 전체 공익을 이익형량했는데 그거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죠. 그겁니다. 그래서 공익이 사익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 남용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거죠. 뭐 유명한 것. 1번호. 2번 과세관청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에서 대외적으로 표명을 하긴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의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죠. 요거는 이제 소방직 문제에서 기존의 기초문제에서는 흔히 보지는 못했는데 책에 보면 아마 요 판례가 있을 겁니다. 62페이지 보시면 5번 판례 질의회신에 대해서 중요한 법적인 쟁점을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면 단순한 뭐 상담 수준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견해 표명을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례 있죠. 그것도 교재만 보면 62페이지 공적인 견해 표명 인정 부정 판례가 나오는데 부정 판례에 이 판례가 아마 있을 것이다. 질의 해신에 대해서 답변을 하긴 했는데 중요한 법적인 쟁점이 드러나지 않았죠. 그렇다면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가 부여된 걸로 볼 수가 없죠. 2번호. 근데 3번 이거 뭐 맨날 나오는 거죠. 폐기물 나오면 뭐하고 뭐 구분하라. 보통은 뭐가 잘나지.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또는 저기 토지형질 변경 신청하면 해주겠다. 거기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은 아니죠. 그러나 청소업자 난립 효율적인 청소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거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된다고 봤죠. 그래서 또 기출 문제 풀이하면서 계속 봐왔던 거죠. 그래서 폐기물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게 뭐지? 청소업자 난립
효율적인 청소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부르가 처분하였다. 이거는 신뢰를 침해한 것이죠. 그래서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국민 편대로 준 거죠. 신뢰 본칙에 반하지 않다. 반한다고 봤죠. X. 정답 3번. 4번.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과태료 재판은 신뢰 보원칙이나 이런 원칙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이 판례가 있겠네요. 이것은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잘 안 나오는데 저 뒤에 그 페이지 적혀 있죠. 658페이지 보시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의 도입부에 보면은 판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제일 유명한 거는 과태료 처분은 처분성 X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3번 양형 재량을 가진다고 했지만 그 중간에 2번 판례겠죠.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서 과태료 재판할 때는 신뢰 보원칙 같은 원칙들이 그 적용이 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4번 맞는 질문이죠. 오, 다음 이제 3번이 뭐 워낙 확실하게 틀린 질문이니까 정답은 뭐 찾는데 어렵지는 않았겠지만 4번 질문도 교재에 있는 거죠. 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5번 법치행위 원리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죠. 국회가 형식적으로 형식적 법률을 직접 규율해야 될 사안은 규율 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권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의회가 정한다는 거죠. 그럼 중요하고 본질적인지의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나 기본 의무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수록 중요하니까 더더욱 의회가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의 조정이 필요할수록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의회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거 그래서 종요상 유보설에 관련되는 판례로 되어 있고요. 교재 보시면 아마 32페이지에 있죠. 기본교재 32페이지에 보시면 그리고 또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등장을 했던 거죠. 1번호. 2번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죠. 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원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그대로란 말이 약간 좀 어폐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에 요건 절차 안 거치면 유효하다. 무효이죠. 그래서 이것도 책에 보시면 공법상 계약 파트에 있는 거죠. 2번 그래서 앞에는 맞지만 뒤에는 그러나 계약이 요건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 무효로 보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유효하다가 아니라 효력이 없다 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책에 보면 공법상 계약에 나 있죠. 3번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유급보좌인력을 두기 위해서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봤죠. 지방의원들이 자꾸 뭐 흉내내고 싶어 국회의원 보좌관 두는 거 유급보좌관 두고 싶죠. 근데 이거는 조례로 제정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되겠죠. 조례 제정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위법하다 무효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4번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 의무뿐만 아니라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 이거는 그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것 그리고 보통 이제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자진해서 신고하죠. 그럼 이제 신고의 기준들 그리고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 이거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정해야 돼? 의회가 법률로 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 표현 자체는 교재에 직접 있지는 않아. 근데 이 4번 판례가 위에는 1번 판례야. 1번 판례가 원론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4번 지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1번 지문에 있는 판례 번호가 동일하죠. 그 판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책에서는 뭐까지만 해놨지. 1번 내용만 적어놨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요 4번 지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조세 납부 의무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진해서 신고 취득세 등록세는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죠. 그런데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 어떤 제재를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가 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요 4번 지문 요 자체는 교재에는 없어. 제가 교재 없는 걸 없다고 하죠. 그러나 이 지문이 교재 32페이지 아까 32페이지 고팔레 꺽쇠 1번과 꺽쇠 2번이 있잖아. 근데 꺽쇠 2번인데 꺽쇠 1번 그 뒤에 요 지문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보시고 그러니까 요 지문 자체가 교재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요 팔레는 4번 지문은 고팔레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버전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정답은 그래서 2번. 그런데 나머지 몰라도 2번도 워낙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정답은 2번. 자, 6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뭐 유명한 거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새로운 사안을 정할 수 없죠. 다만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적인 위임 규정을 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무효다. 이건 아니죠. 보통은 이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위임을 형식을 지정하고, 그럼 대통령령은 출처를 밝히는 게 통상적이야. 그런데 먼저 첫 번째, 출처가 꼭 반드시 명시적으로 밝혀져야만 하는 건 아니다. 그게 첫 번째. 또 반대로 법률 규정에서 어떤 특정 법률 조항에는 명문의 위임의 근거 규정이 없지만 여러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임의 근거 규정으로 도출할 수 있다면 개별 법률에 개별적인 위임 규정이 없어도 위임의 근거 규정은 있는 걸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1번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자 보시면 또 내가 21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행정입법 파트, 법규명령 파트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무효라고 볼수 없다. 그래서 그 마지막 문장을 호응관계를 살짝 뒤틀어서 틀리게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정답은 1번. 2번 군법무관 보수. 요거는 뭐였습니까? 행정입법 부작용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확인을 해줬고요. 위헌 확인을 받은 그 사람들이 뭐까지 했다? 손해배상까지 갔더니 판례가 국가배상도 인정을 해줬죠. 2번호. 3번 이거 뭐야? 있다가 없어지면은 없다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 그때부터 무효. 이거 뭐 워낙 유명한 거죠.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고. 4번 요거는 행정 처분이 법규서 없는 내부 지침 위반했죠. 이거 봐. 이거 행정 규칙은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건 아니죠. 또 반대로 그게 따라떡해서 곧바로 적법한 건 아니죠. 이것도 뭐 아주 기초적인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지문만 좀 길게 그럴싸하게 꾸몄지만 내용 자체는 뭐 여전히 쉬운 문제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입니다. 6번 정답은 1번. 7번 개인정보보호법. 살아있는 개인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도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거죠. 요거 가명 정보인데 가명 정보도 개인 정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X. 2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므로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건 국무총리 소속으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었었죠? 이거 최근에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뭐 여전히 그대로 나왔죠? 2번 X. 3번 정부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거 3번 맞고요. 4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소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부 주체의 불이익이 발생한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상각법에 편의적 여부를 고려하더라도 동의 없이는 제3자한테 정보 제공할 수 없다. 요거는 이게 요것도 조문이 뜬금없이 그냥 뚝 때리는 건데 일단 수집할 때 동의를 받죠. 그럼 동의를 받겠다 했기 때문에 이걸 개별적으로 이용할 때마다 다 따로따로 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집을 해서 목적 내용대로 이용을 할 때는 이용할 때마다 다또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동의받고 제공하고 동의받고 사용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요거 정부 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 왠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이미 수집을 할때 동의를 받아서 수집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제3자한테 제공할 때는 각각 개별적인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죠. 4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옳은 것이니까 3번이죠.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됐고요. 자, 8번 신문사 기자 갑은 A광역시가 보유 관리하고 있던 시의원 을과 관련된 정보를 사본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해 줄걸 총괄했다. 정보공개 청구죠. 사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거죠.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되죠. 사본, 그래서 사본 교부를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교부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본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야 와서 보고 가라.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번 오죠? 2번 을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 이제 을 그러니까 갑이 신문기자 갑이 청구한 건 제3자 을에 대한 정보죠? 제3자 정보입니다. 그럼 제3자한테는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의견을 더 되는데 3자인 을이
비공개 요청 있죠?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에서는 아니 되고 틀렸습니다. 비공개 요청이 있어도 청구인의 알 권리, 갑의 알 권리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은 공개를 결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던 것만 가지고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니죠. 적법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반드시 지는 건 아닙니다. 2번 그래서 틀렸죠.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정답 2번. 3번. 을의 의견을 듣고 A광역시가 공개를 거부했죠. 그럼 이번에는 갑과 을 사이에 아무런 법률의가 없다 할지라도 갑은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이기 때문에 항고소송 제기하는 건 가능하죠. 3번. 오. 4번. 공개 비공개 결정이 있는데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뭐 할 수 있지. 처분사의 추가 변경할 수 있는 경우죠. 이거는 저 소송법에 가서 보면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죠.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4번.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이죠. 사례형 문제 요게 이제 유일한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정답은 2번. 자, 9번.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뭐 조례가 집행에 개입 없이 맨날 나오는 처분적 조례죠. 처분성 O. 1번 맞는 질문. 2번. 행정청이 행정입법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않는 행위는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인의 권리 침해이기 때문에 항고소송. 행정입법 부작위는 항고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뭐 맨날 보는 거죠. 틀렸어. 정답은 2번. 3번. 어떠한 처분을 근거. 자, 행정규칙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제가 법규성 OX하고 처분성 OX 문제는 구분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에 해당되죠. 처분 행정규칙에 근거해도 그 행위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처분성 O로 보는 거죠. 3번 맞는 질문. O. 4번. 법령의 규정이 특정 기관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부여했는데 그런데 부여여 특정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정했죠. 그러면 위임을 받고 행정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법규성이 오죠. 다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까지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뒤에 나오죠.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면 대외적 구속력 가지는 법규명령 효력이 인정되지 않다. 4번 맞죠? 5. 정답은 그래서 2번. 뭐 이것도 뭐 늘 봤던 질문이죠. 그래서 사실 지문이 길고 지문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이지 막상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면 뭐 늘 기본 문제나 기초 문제에서 대부분 다 언급이 됐던 사례들이죠. 보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10번. 사인의 공포행위죠. 주민등록 신고는 행위요건적 신고야. 그래서 수리해야 효력이 생기죠. 1번. 2번. 아 이거 중요하죠. 장기 요양기관 폐업 신고하고 노인 의료복지사 폐업. 보통 폐업 신고는 신고만 하면 되는데 요거는 장기 요양기관이나 요양원들이죠.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는 그냥 신고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이 심사해서 수리해야 폐지의 효과가 생기는 행위요건적 신고로 보는 경우죠. 요거는 작년 교재 놓고 올해 교재 아마 그 제일 마지막에 이쪽 교재 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되는데 다만 이 신고 자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위조 등의 사유가 있으면 무효야. 무효기 때문에 뭐 그 수리도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건 이제 그게 포인트가 되네. 그래서 요 중요한 건데 위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거대 유효다. 틀렸죠? 요거니까 이제 그 판례에 보면 있습니다.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서 신고 행위 자체 효력이 없으면 수리해도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판례. 판례 원문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2번 그래서 틀렸고요. 그러니까 행위요건적 신고라는 걸 일단 기본 전제로 하는 거죠. 자, 3번 요건 이제 정신과 의원 개설 신고. 요거는 이제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일단 정신과 의원 개설 신고 자체는 여전히 자족적 신고로 봐야 돼. 다만 자족적 신고이긴 하지만 특별히고 뒤에 있는 거죠. 신고를 해서 요건 갖추면 수리해서 신고 필적을 교부해야 되고요. 법에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뒤에 지문까지 연결시키면은 행위요건적 신고로 볼 여지도 있고 그러나 출발은 허가제 신고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개인병원이죠. 정신과 병원도 개인병원으로서 신고하는 것은 자족적 신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상황을
나눠서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것도 최근에 잘 나오는. 이런 2번,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이고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핫하게 잘 등장하는 판례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하죠. 3번, 4번도 3번과 같은 맥락.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의 요건 갖춰서 신고, 연장 신고했을 때는 수리에서 신고 필정을 교부해야 되고요. 제한 사유 2위 의사를 거부할 수 없죠. 이것도 요 지문 자체는 교재의 미수록이 되어 있는데 요게 꼭 제가 정확하게 그걸 찾지 못했는데 교재의 요 아까 우리가 몇 번 문제냐 아까 뭐 얘가 그 5번 문제처럼 그 1번하고 4번이죠. 1번이가 4번인데 이것도 그 요 지문 자체는 교재에 없어. 없는 건 솔직히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요 내용의 전제가 됐던 판례는 있는데 이제 그게 제가 판례 번호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긴 몰랐는데 어쨌든 요 자체는 교재 없습니다. 없으니까 확인해서 보시고. 근데 이거는 취지는 위에 있는 3번과 같은 맥락이죠. 요건 갖춰서 신고하면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법에 있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수리를 거부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게 문제가 나름대로 좀 까다롭죠. 11번 행정계획 옳지 않은 것 이방 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계획재량이죠. 2번 전혀 안 했다면 재량권 일탈하면 위법 맞죠. 3번 도시 기본계획 계획 중에 기본자 들어간 것은 처분성 X죠.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3번 4번 요거 개발장구역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 공원과 화장장 시설을 설치로 하는 도시계획을 위반다. 아, 요거는 상당히 좀 뜬금없이 뭐 정보가 좀 주어져야 되는데 원지동 추모공원 사건 우리가 행정계획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원지동 추모공원 사건이죠. 그거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설 화장장을 건설하니까 주민들이 반발했죠. 야, 개발제한구역에 개발도 제대로 안 되는데 뭐까지 덤태기로 화장장까지 들어서게 되니까 이제 그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개발 제한 구역의 설립 목적하고 화장장 설치가 배치되는 건 아니다라고 봤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익 형량한 끝에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정보들이 좀 더 있어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정보가 좀 빠져있죠. 책에 보시면 그거 아마 나와있어요. 원지동 추모공원 사건 해가지고 교재 465페이지 한번 가봐. 465페이지 국에 3번 판례 해가지고 청계산 광장 사건은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본 거 1번 판례고요. 청계산이죠. 청계산 그 휴게광장 사건은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봤고 반면 3번에 있는 원지동 추모공원 사건 그거는 뭐야? 이익형량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라고 본 3번 판례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짧은 요 지문 가지고 고는 내용을 추론해내는 게 사실은 만만치는 않았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을 고려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근데 사실 뭐 4번을 몰라도 1번, 2번, 3번이 또 워낙 또 확실하게 맞는 질문이기 때문에 뭐 정답을 찾아내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12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지자체 이것도 뭐 맨날 나오죠. 자치사무냐 기관임사무냐.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는 양벌규정 적용을 받죠. 그래서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이 해당된다. 1번 2번 지방국세청장이 조세 범칙 행위를 통해 대해서 고발한 후 범칙 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을 했을 때.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통고 처분을 안 하고 고발을 했어. 그럼 통고 처분을 할지 안 할지는 뭐야? 재량입니다. 근데 통고 처분 안 하고 고발했죠. 그럼 고발하면은 더 이상 통고 처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고발해놓고 나서 통고 처분했죠? 효력 없어. 그거 이행해도 효력이 없어.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다소 좀 억울해 볼지 모르겠지만 통고 처분권자가 통고 처분을 한 이후에는 고발을 한 이후에는 통고 처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통고 처분은 고발을 한 후에 통고 처분을 한다. 이것은 법적 권한 소멸 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그래서 이거 이행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다소 좀 억울해 보일지 모르지만 판례가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이거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 이거는 한동안 중요하게 또 잘 다뤄질 판례입니다. 진하게 체크해놓고 보시고. 3번 통고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검사가 아 또 3번 그러니까 2번 3번 이게 이제 보통 통고 처분하면 뻔하게 나오는 지문들인데 이거는 두 가지가 역시 최근 판례이죠.
통고 처분을 했어. 그러면 이행 기간까지는 기다려줘야 돼. 그런데 통고 처분 해놓고 나서 고발을 한다든지, 통고 처분 해놓고 이행 기간이 아직 안 지났는데, 뭐야, 검사가 기소한다든지, 그건 허용하면 안 돼. 그래서 통고 처분을 했다면, 일단 그 이행 기간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통고 처분권자가 검사한테 고발하거나, 검사가 기소를 했죠? 요거는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3번이잖아. 또 마침 요게 정답이었죠? 2번, 3번. 요거는 이제 통고 처분 관련되는 전통적인 기출 지문이 아니라 최근의 기출 지문인데, 이것도 아마 책에 보시면 A급으로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해당 페이지 있죠? 그거 잘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요거는 이제 질서위반급 규정 그대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조항이 걸려있다. 행위가 하나니 하나만 부과돼 제일 중한 과태료 부과라라고 돼 있죠. 자, 4번으로 정답은 3번. 자, 2번, 3번 지문 다 중요한 지문이고 통고 처분에 관련되는 최근 판례 사안들로 시험지에 나온다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 13번 행정심판법. 청구인이 피청구인 잘못 지정했죠. 요거는 신청 직권 다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적했을 때는 신청만 되지 직권은 안 되지만 행정심판은 신청 직권 다 된다고 했죠? 1번호. 2번. 불리한 재결할 수 있다. 뭐 이거 뭐 근데 뭐 이번은 워낙 유명한 거죠? 안 받아주면 안 받아주지. 불리한 재결을 하면 안 되죠? 2번이 그래서 틀렸고요. X.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죠? 그냥 행정심판위원회 아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4번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시 공고인데 그게 위법하다라고 했을 재결로 취소하거나 변경이 되면 그 사실을 또 알려야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알려야 됩니다. 고시 공고를 하는 거죠? 정답은 2번. 이것도 정답은 아주 쉬웠습니다. 14번 행정행위죠? 재량권 한계 일탈 남용. 재량권 일탈 남용은 국민 측에서 주장 입증 책임이 있죠. 처분청이 정당한 것이다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다투는 자, 원고, 국민 측에서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있죠. 1번호. 2번.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는데 고려하고도 안한 것이죠.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아니한 채 처분 기준에 정한 상한 처분했을 때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본다. 요거 틀렸습니다. 왠지 글을 사게 보는데 틀린 게뭐 말인 거 아니?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어. 그러면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경 사유인데 전혀 고려 안 하고 처분하면 이거는 일탈 남용이야. 근데 이건 보니까 그러니까 고려를 했죠. 근데 고려를 해도 재량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하는 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가 된다 치면, 근데 고려했지만 가장 센 과징금을 부과했어. 그럼 이제 내 입장에서 뭐야? 이게 임의적 감경사유에서 보면 고려하면 최소한 그거보다는 맞춰 낮춰서 줘야 되는데, 고려했는데도 가장 최고치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 재량권 일탈입니다. 이렇게 일탈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잔잔히 읽어보면 봐, 감경사유를 고려했죠? 고려했는데 감경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상한으로 처분을 했죠. 그럼 개인 입장에서는 야 고려했으면 최소한 최고치보다는 조금이라도 낮춰줘야지. 왜안 낮춰졌느냐? 재량권 일탈 남용을 줘야지만 고려했다는 것이지 고려에 대해서 무조건 감경하여야 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만약에 고려 자체를 안 하면 위법이지만 고려를 한 다음에 감경하지 않고 최고치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재량권 일탈 남용 아니야. 자, 요거 찬찬히 잘 읽어봐요.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요거 그래서 그 교재에 보면 나와 있고 본문에 찬찬히 읽어보면 그 지문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죠? 2번. 그래서 틀렸고요. 요 지문들은 딱 눈에 보는 순간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한 거죠? 2번이 틀렸고요. 정답. 3번. 요거 뭐라고 유명한 거죠? 신청 시하고 허가 시 법 따르면 처분 시 허가 시 변경된 기준이죠? 4번, 요거 재량권 일탈 남용 나온 거죠. 학교에서 학교 임원들이 삥땅 쳤죠. 징계 사유야. 근데 학교 안에서 징계를 안 하니까 행정청이 수차례 감독청이 징계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안 하니까 인가 취소해버리죠. 정당한 감독권 행사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책에 보면 아마 A급 판례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 A급 판례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의 인가 승인 취소니까 인가 취소는 재량권 일탈 남용한 거로 볼 수는 없죠. 국가 편대로 준 거죠. 4번, 4번 맞는 질문.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이 문제도 2번 지문이 상당히 좀 까다롭죠. 그래서 그거 기억해서 보시고. 15번 행정행위 설명으로 옳은 것 건축허가 이게 뭐야 그 개발행위 건축을 하게 되면 개발행위 의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뭐야 개발행위 인허가 의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본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죠. 이때 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1번호 2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이죠. 이때는 인허가 의제 효과가 생기고 나면은 그때는 그 인허가 의제 효과가 개별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주된 인허가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됩니까? 의제되는 인허가를 취소송을 독자적으로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네요. X 옳은 것이니까 1번 바로 정답이고 2번 요거 인허가 의제 효과와 관련되는 최근 판례 중에 이것도 시험제 또 최근 아주 잘 나왔죠. 3번 하천 점용 허가는 꼬리 마른 허가지만 특허의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허죠. 4번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이것도 특허죠. 꼬리 마른 허가이지만 귀화 허가 체류 자격 변경 허가는 다 특허고요. 특허니까 재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충족해도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틀렸죠? X 옳은 것이니까 1, 2번이 정답. 16번 부관 수익적 처분은 보통 재량, 재량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가 있죠. 근데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하나 있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간에 수익적 행정 처분은 대체적으로 재량 행위고요. 재량 행위는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근거가 있어야 붙일 수 있다. 틀렸죠? X. 2번 부담이 무효가 되면 사법상 행위까지 무효가 되냐? 그렇지 않죠. 이것도 우리가 부관 중에서 최근 아주 잘 나오는 거죠. 부담이 위법 무효가 됐다고 해서 부담의 이행을 한 사법상 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2번 틀렸죠? X. 3번은 우리가 사후 부관은 뭐야? 법유 동사죠? 사정 변경 사후 부관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X가 되겠습니다. 4번. 요건 이제 이것도 뭐 맨날 나오는 철회권 유보의 대표적인 예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죠? 4번 정답. 또 쉬웠던 문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보니까 뭐 그 완전히 뭐 모르거나 완전히 생뚱맞거나 한 건 아니고 물론 약간씩 조금씩 난이도 있는 질문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문제를 못 풀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17번 행정 절차하자 환경 영향 배가 맨날 하는 거죠. 대상 사업인데 안 했죠. 무효다. 맞죠? 2번 사전 환경성 협토를 할지 여부를 생략하고 했다. 그것만 가지고 무효. 이거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사전 환경성 협토를 거쳐야 되는데 안 했죠. 이거는 통상적인 절차상 하자고요. 위법의 정도는 취소 사유로 보고 있죠. 교재 보시면 아마 아까 23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판례 박스 절차상 하자가 보통은 취소지만 예외적으로 무효로 보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423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가 학교 환경위생정화 요일에 회의 거치자는 거 그거하고 그거 있죠. 그래서 423페이지 박스에 이거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 원칙에 해당되는 것으로 첫 번째 까만 점이 있죠. 사전 환경 그래서 그 내용 있습니다. 그거 좀 취소 사유죠. 그러니까 무효인지 취소인지는 다 우리가 계속 개별적으로 보는 거죠. 이것도 근데 기출 문제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2번이 정답. 3번 1번과 3번이 또 세트죠. 다소 부실하다. 그것만 가지고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죠. 됐고요. 자, 4번 바꿔주면 이건 뭐입니까? 입증한 문제가 있다. 뭐 아주 유명한 새만금 판결이죠. 그래서 그것도 다 환경으로 나름대로 묶어본 거지만 다 전형적인 문제들이죠. 정답은 2번. 이 되겠다. 18번 행정상 손해배상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질 뿐 헌법에 따른 뿐이므로 구체적인 입법을 부담하겠는데도 상당 기간 지나도록 입법하지 않았을 때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정치적인 책임은 있으나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 고의과실이 입증이 어렵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야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국회가 법 잘못 만든 것은 정치적인 책임은 맞죠. 그러나 헌법에서 따른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요건을 갖췄을 때죠. 이때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지, 불가능하다면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1번 질문 틀린 질문입니다. X가 되겠죠? 자, 2번.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했다더라도 법령안에 대해서 신뢰를 보양 못한다. 입법 예고는 걸작으로 예고, 요게 올해 국가직 문제에서도 나왔나? 최근에 이제 이게 막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책에 있습니다. 책에 한번 가봐. 입법 예고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야. 교재 책에 몇 페이지? 66페이지죠? 8번 판례로 아마 올해 교재 추가된 판례인데, 비교적 2018년이니까 최근 판례이죠?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막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작년 교재로 가면 올해 교재에서 있고 작년 교재는 아마 추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죠? 입법 예고는 뭐일 뿐이다. 예고했을 뿐이지, 예고하다가 의견을 반영해서 그 입법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개인이 입법 예고에 대해서 공적인 견해 표명, 신뢰보호를 주장해 봤죠?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신뢰보호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신뢰를 부양할 수 있다. 틀렸죠? X. 3번. 공무원에게 부과된 의무가. 이건 이제 공무원의 직무는 공익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어야 돼? 사익의 취지까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익만을 위한 것이고 사익의 보호 취지가 없으면 국가배상 책임이 없죠. 그러나 이게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까지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거라면 이때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죠. 3번으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률 취지해 봤을 때,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 부산 제2저축은행 사건이었죠. 이거는 결론이 뭐야? 저축은행 그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는 공익만을 위한 것이지 사익의 보호 취지가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요거에 우리 책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저 보시면 그 아까 또 703페이지, 703페이지 한번 펴봐. 거기 보면은 인정신제품 사건하고 부산 제2저축은행 사건이라고 이름 붙여놨죠. 맨 마지막에 보면 그거 있죠. 요거는 뭐가 인정한데? 공익은 있지만 사익의 보호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배상 책임이 부정됐죠. 부정된 건데. 근데 이게 인정된다. 틀렸죠. 부산 제2저축은행 그 사건으로 붙여놨죠. 그래서 3번 판례는 그 왼쪽 페이지, 왼쪽 그 702페이지 보시면 직무는 공익뿐만 아니라 뭐까지? 사익의 보호 취지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판례로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다또 교재에 다 있는 내용들이죠. 정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됐고요. 19번 손실보상이죠.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요건 효과를 달리하지만 손해 전부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요거 오늘 우리가 어제는 문제 풀이할 때도 봤지만 이거 바로 또 등장을 하죠. 손해배상, 손실보상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겁니다. 둘다 청구하는 것은 안 되죠. 1번. 그래서 이거 아마 저 최신 판례라서 기출 문제는 없는데 딱 바로 이제 등장을 했네요. 소방직 문제에서 또 이게 또 선도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759페이지 보시면 거기 6번 판례로 있죠. 확인. 1번 맞고요. 2번. 간접 손실보상이죠. 간접 손실보상은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2번. 그래서 블라블라 했지만 간접 손실보상에 대해서 유추 적용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3번.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송을 제기할 때 이의신청을 거쳐도 수용 재결이 원처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원처분인 수용 재결이 되고, 그 수용 재결한 게 만약에 중토이면 중토이가 피고, 수용 재결한 게 지토일 때는 지토이를 피고를 해서 수용 재결 취소를 구하죠. 3번으로. 4번. 어떤 보상 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의 방법률에 해당되는데 토지 수용인가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이 재결했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재결을 취소하는 것보다는 뭐야? 보상의 대상이 되는데 보상 항목에서 제외하는 재결을 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재결을 취소하는 것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뭐야? 보상 항목에서 제외된 것까지 보상금 더 받고 싶은 거지?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수용인의 재결을 취소한다기보다는 내 입장에서는 실질은 뭐 받고 싶은 거야? 보상금을 더 받고 싶으니까 보상금 무슨 소송이야?
증액 청구 소송이 되겠죠? 보상금 전감 청구 소송은 뭐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니까 피고가 누가 돼?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돈 주세요. 당사자 소송을 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까다롭죠. 그래서 손실보상 관련된 문제 상당히 까다로운데 교재 보시면 나와 있어. 790페이지가 봐. 거기 보면 자녀 790페이지 보면 자녀지 수용 청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4번 판례이죠.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790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기에 4번 판례가 있죠. 그래서 4번 판례.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야? 보상 항목에서 제외된 걸 포함시켜 달라고 뭐야? 요구를 했는데 수용위원회가 그걸 판단 잘못했고 보상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기했죠. 그럼 재결을 취소하는 것보다는 보상을 더 받고 싶은 것이 토지 소유자의 기본적인 입장이니까 이때는 취소송 제기할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직접 제기하라. 그 조문이죠. 상당히 좀 까다로웠습니다. 이 부분 정리해서 보시고. 예, 정답은 그래서 4번. 이 문제가 뭐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20번 항고소송 대상이죠. 자, 1번 병무청장 요청 법무부 장관 입국 금지겠죠. 뭐 이거 이제 한동안 계속 나온대죠. 스티브 유 사건이죠. 이거는 처분성이 X였습니다. 왜? 전산 시스템에 입력은 했으나 상대방한테 통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입국 금지 결정 입력한 것만 가지고는 항고소송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다. 바로 틀렸네요. 스티브 유 사건 생각하면 되겠죠. 2번 X. 2번 오, 또 이거 지금 중요한 판례들이 막 연이어 등장했죠. 소방 병무청장 요거 병력 기표 의무자의 명단 공개 요거는 판례가 처분성 O로 봤죠.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1번 2번 다 중요한 것이고 3번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를 받게 되자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 청구했고 재심 기각했죠. 이거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시장과 감사원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봤는데 곧잘 최근에 등장했네요. 그대로 나왔죠. 또 교재에 보시면 어디에 나와 있느냐? 900페이지. 900페이지. 아마 그래서 아마 다른 모의고사 문제 풀이하셨던 분은 이게 아마 표시가 될 거예요. 900페이지 보시면 그 15번 판례 봐봐. 이거는 시장하고 감사원 사이에 내부 간에 있는 요구 그리고 반려 기각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처분성 X다 해가지고 이거 실제 표시돼 있죠. 우리가 이렇게 모의고사 할 때 이 판례 두어 번 또 확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지? 책에 표시해두라는 게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맞죠? 맞는 질문이 처분상 X죠. 자, 4번 이게 이제 기출문제 기준에 보지 못했던 최신 판례죠. 이거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에 따른 자, 키워드 연구개발서 경구개발 확인서 발급이죠. 확인적 행위로 처분성 O로 본다. 그래서 요거 요것도 책에 보시면 하원면택인데 확공통 쓸 때 확인 파트에 최신 판례로 요게 수록이 됐습니다. 346페이지 한번 가봐. 34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저 뒤에 최신 판례죠. 그래서 346페이지 보고 7번 판례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확인 연구 확인서 발급죠.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은 확인적 행위로 공권적 행위사 처분서보다 2020년이니까 아주 최신 판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소방직 문제에서 우리가 요 최근에 한 2, 3년에 있는 기출문제들 그러니까 최신 판례들이죠. 최신 판례들. 그래서 기출문제집에서는 좀 보기 힘들었던 문제들이 있었다. 그게 또 나름대로의 이제 특징이라면 특징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깔끔하고 야 이는 지엽적인 문제냐 그건 아니죠.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은 뭐 나름대로 다 수긍이 가는 것이고 기출문제집에서 자주 봤던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문이 좀 길다 보니까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문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나오던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던 문제 패턴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강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공부를 좀 하고 실력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변별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출제를 잘한 거로 볼 수 있죠. 변별력이라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공부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으면 이것도 변별력이 없는 거고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뭐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 또 차이가 없으면 어차피 찍어야 될 문제다. 이것도 사실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적절히 뭐야 문제 수준도 괜찮고 지문의 배치도 적절하게 됐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못 풀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하나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
우리가 모의고사 칠 때나 기출 문제에서도 봤던 질문들이 대부분 되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변별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낸 문제 같아 보입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요.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소방행정법도 이제는 앞으로 국가직 지방직 문제 기존에 있던 문제 패턴하고 물론 이제 뭐 올해 한 해만 국한될 건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다를지도 해마다 그 출제하는 출제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아마 앞으로는 이제 계속 요런 패턴대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 수준들이 올해 이제 국가직 지난 4월 1일에 했던 국가직 문제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죠. 소방직 문제도. 근데 이제 출제하는 강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의 수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퀄리티들이 상당히 좋아진. 그래서 아주 세련되면서도 그렇다고 아주 손을 못 댈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적절하게 변별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출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런 데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이상으로 소방행정법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